서울의 한 대학가. 늦은 시간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대표적인 먹자골목입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싼 값에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돼지 껍데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콜라겐, 피부에 좋아. 피부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냥 막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다고 막 이래서. 먹어보실 것 같으세요? 글쎄, 그냥 괜히 기분에 그런 것 같고 그게 잔주름 같은 게 좀 펴졌나? 우리의 피부를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눌 때 콜라겐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피층의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층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껍데기가 콜라겐 덩어리라고 알려지면서 피부 미용을 위해 즐겨 찾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돼지 껍데기를 찾는다는 강수희 씨. 수희 씨의 피부는 언뜻 보기에도 매끄럽고 탄력 있어 보입니다. 얘가 너네나 먹어. 난 껍데기 먹을래. 수희 씨는 돼지 껍데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좋은 피부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를 느끼는 것 같아요. 피곤한 날 그렇게 먹고 나면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아요. 돼지 껍데기를 비롯한 족발이나 닭발과 같은 콜라겐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은 대개 미끌미끌하거나 쫀득쫀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주면 몸 안에 콜라겐이 생성되고 피부가 탱탱해질까요? 간을 먹으면 간에 좋고, 뭐 예를 들면은 해구신, 하여튼 비슷한 걸 먹으면은 뭐 정력에 좋고, 또 호두는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호두를 먹으면은 뭐 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콜라겐으로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는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되고 하면은 콜라겐이 아니고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흡수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미노산이에요. 콜라겐 먹는다고 콜라겐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몸에서 그걸 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야 그게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위산과 펩신의 작용으로 콜라겐이 가수분해되고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모여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